나바라테이션은 밑에서부터 위로 하죠. From the bottom to the top. 그러나 이제 음악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잖아요. 어? 그래서 디 디 이렇게 됐다. 그러면 원 딴딴 딴딴. 여러분들 리듬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. 한 박자는 딴이라 그러고 두 박자는 딴 그러고 8분음표는 따따 그러죠. 그러면 딴딴 딴따 따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박자, 두 박자, 세 박자, 네 박자 이렇게 되면 네 개가 되면은 하나 음표가 네 개가 되면은 딴 따안 딴 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 또 빵 커졌지.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서 방향 이게 음악 표시에서는 방향은 없잖아요. 길이만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같이 쫓아해줬으면 좋겠어요. 딴 딴 따따 그래서 딴 딴 따따 그렇게 음악 시간에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배웠죠? 그래서 여기다 한국말로 써줄까요? 딴 따안 타가 아니라 따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듬을 음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딴딴 따따 오케이? 아셨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length of the symbol means timing, 지속시간. 그래서 이 거리, 이 길이를 가지고 타임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리, 퍼폼을 하라고 그러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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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심볼이 길다 그래서 스텝이 길어지거나 심볼이 짧다 그래서 스텝을 짧게 하는 건 아니에요. 오케이?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움직여봐라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이런 학생들이 또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.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심볼이 길다 그래서 스텝을 길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. 심볼이 짧다 그래서 스텝을 짧게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타이밍, 스텝 길이는 똑같아요. Normal size, 오케이? Normal size에서 딴, 딴, 두 박자, 딴, 딴. 내가 이것도 좀 짧아졌네. 나도 그렇게 되네. 오케이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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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렇게. 응? 스텝 길이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. Length of the symbol means timing, 지속시간.